남자가 완전 밤에 맞았어요. 밤에 맞았어? 더 좋은 거지, 자기야. 그거 안 좋다니까. 입하고 이 두 손을 넘기지가 않아요. 입하고 손? 입 안 가죠. 입을 하면 손을 쉬고, 손을 하면 입을 쉬어야 돼요. 뭐예요? 분수 박사기도 해요. 분수 박사는 뭐예요? 분수 만들어요? 장난질을 폭으로 저리 가라야 돼. 왜? 쏟아지는 거지. 좀 싸요? 남자 때문에 재혼 하시고 재혼 했는데 벌써 했어요? 네. 예시. 얼마나 됐어요? 1년? 얼마 안 됐네. 신혼이네 신혼. 우리는 아들 둘 장가를 보냈고 남편 쪽에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이제 너무 성장해가지고 바로 독립해서 살고 있고 이제 둘이 둘만 살고 있는데 아 저는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뭔 기대를요? 기대를 하기는 나 아껴주면 되는 거지 자기야 알뜰살뜰 아껴주면 되지 이 양반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엄마는? 지금 한참 신혼이잖아요 응? 근데 우리 혹시 뭐 사람 나쁘지 않아 재간둥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마누라 좋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마누라 좋게 해줄까?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남자가 완전 밤에 맞았어요. 밤에 맞았어? 더 좋은 거지, 자기야. 그거 안 좋다니까. 지만 좋은 거지. 엄마 안 좋아?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지만 좋잖아. 그럼 얘기를 해. 내가 보기엔 아저씨는 엄마 좋게 해주려고 5만까지 애를 내가 보기엔 이 양반이 이렇게 하면 좋아질까 저렇게 하면 좋아할까? 좋은 거 신경 쓰고 사시는 양반인데. 이 남자가 잠자리를 하게 되면 입하고 이 두 손을 넘기지가 않아요. 입하고 손? 잠자리인데 입하고 손? 입 안 가죠. 그러면 저기 사람 애무도 하니까 뭐 그 애무를 해서 입을 하면 손을 쉬고 손을 하면 입을 쉬어야 돼요. 뭐예요? 같이 하다니까요. 아주 사람 죽인다니까. 입도 하고 손도 다 쓰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런 거예요? 안될 수도 있잖아. 한쪽으로 주로 많이 하지. 그래? 한쪽으로 많이 해? 그 입을 하게 되면 손을 쉬고 입을 쉬고 미수부인당 구독 좋아요 꾹꾹. 그게 연애 박사다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게 신경이 다 분산이 될 수 있다는 게 대단하네. 그 연애 박사기도 하고. 그래서 만난 거 아니야? 분수 박사기도 해요. 분수 박사는 뭐예요? 분수 만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분수 만드는 직업을 가졌어요. 아니고. 분수 뭐 이렇게 물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단 들어보세요. 네. 분수 박사는 뭐냐 하면은 물 1리터를 그 합방을 하기 전에 1리터를 먼저 먹어요. 제가. 네. 한 시간 전에. 1리터를? 어머! 장 청소해? 장 청소해? 재료 4개를 하니깐요. 재료 4개 먹고 어떻게 먹어 배불러서? 그러니까 일단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일이 돼. 먹고 나면 손기술이 들어오는데 아주 세상에 이건 장난질의 폭으로 저리 가라야 돼. 왜? 쏟아지는 거지. 좀 싸요? 남들은 홍콩을 간다고 하는데 나는 홍콩은 말할 것도 없고 배 터져 죽어버리겠다. 천국을 왔다 갔다 해. 천국을 장 청소할 때 양 1리터 되게 힘들던데 먹어보면? 선생님은 안 해봤나 보다. 그걸 누구 몰라. 이런 걸 어떻게 해? 누가? 엄마 해? 이런 걸 누가 해? 그거 우리만 하는 게? 모르지. 그건 사람마다 각자가 다르니까. 그게 기술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입이랑 손이랑만 해갖고 그렇게 나를 그렇게 막 마렵게 마렵게 천국으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안 돼. 이게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해야 되잖아 이제는. 응. 근데 이승훈 놈이 그 시기가 안 쓴다는 거지. 아니 그러면은 합방 안 해보고 재혼하신 거예요? 해봤지. 그때는 뭐 어쩌다가 어영부영하니 처음이라 그런지 되더라고요. 그래? 처음에 그냥 좋아서 그냥 넘어갔나 보다. 아니야 그때 됐어. 분명히 됐어. 몇 번 됐어? 몇 번은 됐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놈은 그렇게 안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안 쓰느냐 한번 따져봤지. 따져봤더니 아 자기는 그 자기 원래 부인이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 네네. 근데 아 자기 부인이 자꾸 생각난다는 거지. 아니 이승훈이 그걸 생각나면 안 되지. 나를 그렇게 할 때는 그러면 그 부인을 생각하고 한 거잖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안 되지 그거는. 나는 뭐야 그럼. 언니는 기분 되게 나쁜 거 같아. 너무 나쁘지. 나쁜 정도가 아니지. 근데 그건 그게 그럴 수 있어. 쌤
내 편이 아니고 같이 써달라는 얘기. 아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상대는 여긴데 다른 사람 생각을 하면서 연애를.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손발을 받, 손발힘을 놀리면서 나를 그렇게 할 때는 그 사람 생각을 하고 한 거잖아. 아니 근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럼 기분 나고 아무튼간에 마무리 되기도 하고 나만 그냥 그렇게 하는. 그치. 마무리는 안 되는 거잖아. 아니 즐겁지도 않고. 그러면 이 아저씨가 이렇게 손기술, 윷기술 경력이 얼마나 돼요? 뭐 옛날부터 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 근데 기술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 보면은. 근데 안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잘 안 되니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잡기 쪽으로 능한 게 아닌가 싶어. 내가 보기에는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에? 그런가? 어, 병원. 아니 나는 혹시나 아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 부인이 또 이런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하는 그거를 당연한가? 근데 원래 이렇게 이제 먼저 가시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영향은 있어요. 그러니까 합궁을 안 줘. 같이 잘 살게 하는 거를 방해를 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말에 이혼 자리는 가는데 사별 자리는 안 간다 그랬어요. 사별 자리를 가게 되면 그 망제를 잘 쳐도록 해주고 제사도 챙겨줘야 되고 그래야 살게 해줘. 아니면 방해해. 내가 보기 꼬추에 벌 맞은 것 같은데. 꼬추에 벌 맞은 것 같아. 그게 뭐야? 왜냐면 너무 좋아하니까. 응? 망제가 여기서 가로 막혀서 이게 해가를 한다고 했잖아. 그게 벌이지 뭐야. 꽃이 벌 맞았지 뭐. 그러면 된다? 그럼요. 그게 보이지 않는 그런 영혼의 세계 그런 것들이 작용이 있어요. 아, 아니 그래서 있을 놈이 정말로 난 그런 사람 봤어. 자기 원래 전처가 방해를 하는 건지 그게 좀 알고 싶어. 내가 이제 그런 자살한 문신이 그러니까 너무 그 남자를 사랑한 거야. 네. 이 사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 한두 번 만나줬어. 근데 자살을 한 거야. 근데 따라다녀. 님그리든 정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그거 띄워내고 하는 일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봤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발기가. 어느 날 갑자기 발기가 안 되더래요. 아니면 총각에 너무 맛있어. 그래서라고 안 되는 건가? 내가 보기엔 나이도 있고 많이 저기 한 것도 근력도 딸리는 것 같고 1차적으로는 병원을 먼저 가봐야 할 것 같고 병원. 병원? 병원 먼저 가봐야 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여기 망제천도 잘 해주세요. 이제 재혼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래놓고 제사도 지내줘. 제사도 지내주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좀 편합니다 살아가는 게. 그리고 이제 내가 보니까 아저씨는 되게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응? 그런 것 같죠. 네, 좋아하는 것 같고 또 마누라 만족시켜주고 뭐 마누라 좋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쁘게 봐주시고요. 나도 해주자니 뭘 뭐 빨고 하고 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그럼 엄마도 그래? 근데 일차적으로는 그리고 엄마 고민이 결론은 이렇게 해서 입과 손은 되는데 중요한 게 안 된다는 거잖아. 아니 뭐.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근데 이런 문제도 이렇게 잔담하고 겁나게 많아요. 겁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보실 때는 이거 우리 신랑의 사주를 보면 전 부인 때문인지 아닌지 그거는 그게 아니라 기능이 많이 저하됐어. 그래서 내가 아까 무슨 기술 경력이 얼마 되냐고 그래서 물어본 거야. 기술 경력이 근데 이게 가미에서 쓰신 거 아닌가 능한 거 보면 그게 기능이 좀 떨어져서 내가 보기에 가미에서 쓰신 거 아닌가. 그래서 병원 가서 치료를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 응? 하고 여기 망제 제사 잘 지내주고요. 제사 지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자손들이 내가 다 불편한 게 없는데 이 두 분이 새로 만나서 그럼 우리 둘이 사주는 괜찮을까? 이제는 다 배우고 만났기 때문에 사주팔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아껴주면 돼요. 건강하시고 남도 저 인간이 좋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냐고. 제가 이렇게 아프고 못 끊은 거는 당강 쪽이 그렇다고 하는 거는 남자들 비대증도 많고 이렇게 되면 여자들 요신금이 있듯이 남자도 그런다 그래요. 그게 헐거워진대. 그래서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뭔가 기능을 완화시키려고 요걸로 그냥 하는 건가? 그게 내가 경력을 물어봤잖아. 저 벌 맞은 꽃에 벌 맞은 시간 길고 같아서 내가 보기에는 자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거하고 가면 맡아서 병원을 가셔야 돼. 이렇게 쓸모없는 거 잡았구만. 아니 사람 봐야지 뭐 그딴 걸 봐. 일단 아직까지 뭐더 중요한 거지. 중요하니까 병원 가보라고. 일단 한번 가봐. 꼬셔가고 말은 잘 들을 거야. 갈까? 말은 잘 들을 거야. 왜냐면 그 기능이 살아난다 그러잖아. 그럼 혼자라도 가볼까?
응? 자기한테 칭찬받으려고? 응? 그잖아. 하는 행동을 봐봐요. 그러면은, 죽은 범 마누라 그 때문인 거는, 그거는 확실한 거지? 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 원 기능이 약해졌어. 그리고 이렇게 섞어서 쓴 경력이 좀 됐다고 해보니까 병원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혼신이 영향은 있는 거니까 제사는 지내주시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